옆 분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금처를 사수합시다. 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꼭 나오시면 좋겠고요. 매주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매주 나오라고 하기에는 뭐 이게 만만치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월 달부터는 저희가 그래서 주관을 만들었습니다. 주관. 이번 주 칼럼에 제가 그렇게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주에는 믿음 대교구 주관이에요. 믿음 대교구에 속한 분들은 그때 여러분 꼭 나오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소망 대교구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뭘까요? 사랑 대교구. 네 번째 주는 뭘까요? 청년 교구. 5주째가 있을 때는 청소년 교구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상의하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우리 주일날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새해를 맞이해서 주중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자. 근데 주중에 나오기가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자. 여러분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번 금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챙기실 텐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내가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 금요 성경 집회 나오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사랑방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좀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가자. 이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이 자리가 꽉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는 자들을 여러분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4대 족장은요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4대 족장이에요. 이 4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걸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만 하는 것은 야곱은 아들이 무척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들이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 하나였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계명교회 식구들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둘이었죠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죠. 여러분 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은 여러분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열두 아들이었어요. 열두 아들. 근데 열두 아들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여러분 4대 족장 안에 요셉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두 명 가운데.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한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감옥에 여러분 가게 되는 인생이었고 또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지만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고 이 자녀 기르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여러분 보통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다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하게 되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역전의 드라마를 쓴 그를 성경은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이라는 당대 최강국의 인자인 총리가 되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왜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많은 장을 할애해서. 여러분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아니면 총리로서 여러 사람들, 즉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 어떤 의미로는 편애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예였지만 가정총무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살 만큼 된 거예요. 아, 이 정도 됐으면 되겠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주의 은혜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유혹을 합니다. 아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죠. 사람의 인생 가운데 노예 생활도 모자라서 타국에서 옥에 갇히게 된 요셉,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그의 인상은 종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났죠. 여러분, 타국에서 옥에 갇혔다. 언제 풀려날지를 몰라요. 지금처럼 뭐 재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 보디발이 여러분들 이제 풀어줘야지만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살았던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옥에서 그를 단련시켰죠. 바로 옥 안에서 모든 사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님의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셉만큼 이렇게 그의 일대기가 기록된 인물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 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계보에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나와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요셉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요셉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 유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가 계보를 잇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리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게 1장부터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족보 이야기를 꺼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족보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져 있죠. 즉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 속에서 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이사야 말씀을 봐도 그렇고, 많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른 먼 민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요, 창세기에서 활발하게 등장했던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절로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이름이 아니라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왜 야곱의 여러 아들, 특별히 창세기에서 그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된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기록이 되었을까? 의문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의문을 참 많이 가졌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혼자.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면요, 이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잘 모를 때는 주석서를 통해서 여러
신학자들을 통해서 답을 알고 나가기도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왜 이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창세기에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요셉이 아니라 왜 유다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의문점이 싹 풀렸어요. 이 창세기 44장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현재 이 본문 44장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현재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이 총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흥청망청 그걸 즐긴 것이 아니라 그걸 창고에 보관하죠. 차곡차곡 보관을 합니다. 7년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7년 동안에 기근이 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근이 보통의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만 있는 기근이 아니었고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특별히 먼 나라에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도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임하니까 이제 여러분 소리 소문을 듣게 되었겠죠? 야, 이 애굽에 가게 되면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이 야곱은 이제 아들들을 보내죠. 자신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들을 보내서 이제 그 아들들로 하여금 양식을 가져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가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형들에게 여러분 요셉이 나타나지 않죠? 그냥 총리로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을 여러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을, 동생이 보고 싶으니까. 동생이 살아있느냐고 물어보면서 동생이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그냥 형들에게 여러분 다음에 올 때에는 꼭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양식을 가지고 갔는데 그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이 7년이란 여러분 이 가뭄이, 이 기근이 그만큼 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간의 여러분 기근이었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또 야곱이 여러분 이제 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 가서 음식을 좀 얻어와라, 양식을 얻어와라. 여러분, 이 형들은 이제 아들들은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하죠. 왜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요셉이 여러분 누구를 요구했어요? 베냐민을. 근데 베냐민이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어요. 귀한 아들이었어요. 막내였어요. 최고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빨리 가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들들이 설득을 해서 이 베냐민을 데려가죠. 여러분, 그런 장면이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셉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형들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서 양식을 가지고 아침 일찍 애굽을 떠나게 돼요. 이제 요셉은 이미 베냐민도 봤습니다. 보았지만 앉질 못했어요, 아직까지. 자신이 여러분 신분을 밝혀내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식을 주고 이 형들은 이제 자신의 땅인 아버지가 있었던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두 번째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음으로써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형들은요 이 일을 자신들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지난날 요셉에게 지은 죄를 회개했다면, 뉘우쳤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 사이에 형제를 굳게 만드는 시험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요셉과도 같이 그 아비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죽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있지만 늦게 낳은 이 아들 베냐민을요 이제 요셉 이상으로 사랑했어요. 편애를 했어요.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 지켰어요.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
부인이 여러분 네 명이었죠. 예,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첩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으니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을 보게 되면요 누가 여러분 생각나겠습니까?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라헬이 생각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요셉의 경우에는 이러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결국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39장, 이 37장을 보게 되면요 이 요셉이 팔리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37장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큼은 어떤 옷을 입혔다고 나와 있습니까? 채색옷, 색깔 있는 옷이에요. 귀한 여러분 이렇게 채색옷입니다. 지금 같으면 고가의 명품을 입혔어요. 메이크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볼 때요 이 여러분 아버지였던 야곱이 굉장히 요셉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 여러분 표현이 그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이제 형들은 이 동생을 시기하게 되었고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동생을 팔아버리게 되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형들을 두 번째로 시험을 한 거예요. 이번엔 여러분 누구를 가지고 시험을 한 것입니까? 바로 베냐민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팔아넘겼잖아요. 형들이 시기해서. 지금도 똑같이 아버지는 누구를 편애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한번 형들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이 사랑한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고의적으로 넣음으로써 형들의 반응을 지켜본 것입니다. 아,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형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나를 이뻐할 때, 예뻐할 때는 나를 이렇게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았는데 은 20에 이번만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형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야곱에게 분이 넘치게 사랑을 받고 있는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보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형제들은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열두 지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 열두 지파는 곧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할당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태어나게 되면 어느 지파 소속인지 꼭 그것이 여러분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자신이 어느 지파라고 여러분 고백을 합니까? 베냐민 지파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느 지파였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도 베냐민 지파였다. 네. 삼손은 여러분 어느 지파였습니까? 단지파 소속이었다. 여러분 그 지파가 정말 이제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붙습니다. 지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니 당연히 그들은 이러한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 가졌던 이 시기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려면, 하나님께서 쓰시려면요,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베냐민이 지금 베냐민 자루에서 은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 베냐민만을 이렇게 몰아세우고 우리들은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결국 요셉의 명을 받은 청지기는요 요셉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발견되도록 합니다. 청지기는 결국 아비 야곱이 있는 곳으로 귀가하던 그들을 멈추어 세우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이 오자 요셉의 형제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4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제들은요 자신들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죽을 것이요 그렇게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뒤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강조해, 우리를. 형들이 여러분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살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견된 자가 있든지 간에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들도 다 노예로 팔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청지기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청지기는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어서 내가 데려갈 것이고 이 여러분 내가 궁궐에 들어가 데려갈 것이고 요셉에게 데려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은잔히 발견된 자와 나머지 형제들을 불리도록 하죠.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놀라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겠죠. 예전 같으면 아비의 편의에 가까운 사랑을 받고 있는 베냐민을 시기에서 내팽개쳐버리고 형제들은 자신들의 목숨만을 위해서 아마도 도망쳤을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리 했겠죠. 요셉 때 여러분 그리 했잖아요.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형이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편애를 가지고 사랑을 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동생인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베냐민의 여러분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잖아요. 특별히 청지기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전 같으면 그냥 돌아갔겠죠. 돌아갔겠죠 당연히. 형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왜? 꼴불견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우리들은 항상 미워하고 우리들은 항상 주지도 않고 이 베냐민을 그렇게 감싸고 도니 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이 베냐민을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리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분명히 요셉의 청지기는 분명히 죄가 없다. 베냐민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모두 누구의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집으로. 요셉 집으로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베냐민과 함께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그냥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라고 기록을 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베냐민 형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44장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을 굳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남이었습니까? 여러분 장남이라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도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장남도 아니었고요. 차남도 아니었어요. 두 번째 아들도 아니었어요. 즉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아꼈던 라헬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라헬의 아들은 둘이었죠.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전면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놀랍게도 유다는 거의 형제들 사이에 장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남과 같은 역할을 해요. 즉 그는 전면에 나서서 베냐민의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만 맡기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베냐민을 변호해줘요. 변호를 해줘요.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결국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44장에 나와 있는 이 유다의 모습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금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우리 신자들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셨어요.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질책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몰랐다고는 하나 자부와 관계를 맺어서 두 아들까지도 낳아버렸어요. 네, 몰랐지만 아들을 낳았어. 자부와 관계를 맺어서. 그러나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사용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유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는 자신의 허물을 깨끗하게 인정했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끗하게 인정했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졌다. 여러분 누가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리했습니다. 본문 16절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하면 좋겠는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너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 이유를 물어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지어준 이 여자가 주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하나님과 여자에게. 처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주셨을 때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여러분 남편의 말을 믿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랑 고백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아담이 그리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내 뼈 중에 빼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얼마나 시적이에요. 폴링 인 러브에 빠진 거예요. 그의 외모를 보고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죄를 물어보죠.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지? 너 왜 먹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때 여러분 무릎을 꿇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회개를 하면 좋을 텐데 아담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이 여자가 주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나는 먹기 싫었는데 아내가 주니까 나는 맛있게 먹었다고. 책임을 누구에게 여러분 전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여자에게 물어요. 너는 또 왜 그렇게 따먹었냐? 너는 왜 먹었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요? 뱀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뱀에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즉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합니다. 과장도 합니다. 핑계도 댑니다. 그러게 죄로 인해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 얼마나 귀엽고 막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 얼마나 여러분 귀여워요? 아기들 여러분들
전 영아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 보면요 정말 이뻐요. 막 볼을 만지고 싶고 막 그래요. 요즘 부모님들이 근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얼마나 여러분들 맑아요. 이 눈동자를 보세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자신에게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면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대요.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둘째와 셋째가 연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싸워요. 자주 싸워요. 그래서 제가 개입을 해봐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 제가 개입을 해보려고 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싸움이 일어나면 먼저 여러분 했던 아이가 있겠죠? 먼저 싸움을 거는 아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둘째 딸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동생이 여러분 자기에게 먼저 장난을 쳤다라는 거예요. 막내는 어떻게 합니까? 아, 누나가 자신 가만히 있는데 누나가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CCTV도 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잘못했다라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는요 책임 전가로 나타나요. 책임 전가의 책임 전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다는 어때요?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 만도 하겠죠.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변명을 할 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법원에 있으면 다 여러분들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예. 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억울하대요, 여러분. 쉽지 않대요, 여러분.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1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유다는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차한 변명 대신에 누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가 여기서만 그런 것입니까? 이미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에도 다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과 책임으로 여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이 며느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변장을 하잖아요. 며느리로 변장을 안 하고 며느리 여러분 있는 모습 가면 관계를 안 맺겠죠. 근데 창녀의 모습을 해가지고 이 여러분 유다에게 다가가니까 유다가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창녀의 모습을 해가지고 나한테 나타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했느냐고. 그래 버럭 화를 내고 책임을 전가할 만도 한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유다는 자부 다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가 큰 낭패를 당했죠. 자신의 아들이 계속 죽어가는 입장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내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아들이 여러분들 먼저 죽게 되면 그 형수를 이제 여러분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둘째에게. 기업을 물러야 돼. 대를. 그건 지금 우리의 여러분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여러분 유다 문화의 독특한 여러분 관점입니다. 네. 여러분 주지 않았어요. 다말에게. 그러다가 자신의 자부를 범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요. 며느리 여러분 책임으로 여러분들 몰고 갈 수도 있겠죠. 가부장적 사회니까.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철저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위기를 피하고자 변명 아닌 변명을 일삼을 텐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책임질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은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자신이 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죄를 정거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가지고 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잠시나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보신 것입니다. 기쁘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게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 아니고 야곱이 사랑했던 나엘의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유다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44장에 나온 이런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유다의 아비 야곱은 후에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죠.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대요. 유다를 축복합니다. 축복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이다. 절하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예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됨으로 실현이 되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꼭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의 모습,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유다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올려주신 거예요. 벌써 오래되었죠, 여러분? 오래된 일입니다. 카톨릭에서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카톨릭에서. 아, 우리 기독교가 했으면 좋은데, 우리 개신교가 했으면 좋은데 좋은 것을 뺏긴 것 같아. 내 탓이요. 그런데 그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네. 사람들이 여러분 다 기억해요.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요, 너무 좋았던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기억해요. 카톨릭 신자들의 차량마다 내 탓이요 이런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쯤 자신의 책임을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빼앗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요즘 사회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저마다 권리는 누리려고 하지만 제대로 의무는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찾아 먹을 건 다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의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국방의 의무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참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누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그렇고 스포츠,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언론 보면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추태를 부려도요, 계속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요. 이것이 어찌 사회에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에서도 선뜻 책임지려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는 위치에 올려주셨다면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고 직책에 맡겨졌으면 책임지는 자세가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죠. 이건 저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금요성경집회에 나온 우리들 모두 앞으로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먼저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책임지는 유다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이 책임만 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